요요냐? 하! 아니야, 죽여야지. 하하! 하! 빨리 가자! 인준이를 보내려고 합니다. 예? 어? 난 아마 공부 중독증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. 공부 중독증? 서린문고 1위를 열어. 나도 매주 가거든. 책을 참 많이 읽는구나. 근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어떤 책이야? 어? 어, 그거. 가질래? 왜 얘기 안 했어? 전화가 오는 거. 전화가 와서 며칠 만에 내 여자친구가 되는 행운이 잡다니. 한내미 운도 좋아. 그래! 호박이 다쳤어! 공부도 못하고 지지를 말씀만 보는 놈이라서 실망했지! 그래서 내가 호박불을 팍 뻗어놨더니 속이 시원해! 따라와,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.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숙제야. 네팔이 다 나을 때까진 내 숙제 네가 다 해. 이제 숙제 그만해줘. 안 해주면 지가 어쩔 건데? 웃어? 너 정말 홍진이 양 앞에 붙어볼래? 어이구, 엄마. 글쎄, 뭘로? 뭐냐면은. 저거! 그게 마라톤 대회 말이야? 그래, 마라톤! 만약에 홍진이가 이기면, 너가 우리 애들 보는 앞에서 홍진이한테 무릎을 꿇어. 내가 이기면? 좋아. 마라톤? 마라톤? 아니, 내가 왜? 내가 왜 거길 나가야 되는데? 그럼 어떡해. 당장 뭘로 붙을 거냐고 묻는데. 넌 공부도 못하지. 악기도 못 다루지. 축구, 야구, 농구 다 젬뱅이지.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. 아, 그래도 띵박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. 아무리 너라도 죽어라고 뛰면. 아, 물론 네가 우연히보다 쇼다리긴 하지만 더 부지런히 뛰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지. 아, 그걸 왜 네가 정해? 내 허락도 없이. 그걸 왜 네가 막 정해? 그럼 어떻게 깨워? 그렇게 곤히 자는데 불쌍해서 차마 못 깨웠지. 진짜. 야, 나 평발이야. 뭐? 뭐? 띵박질이 제일 쥐약이란 말이야. 야! 야, 홍준아! 홍준아! 그럼 어떡하냐! 뭘 어떡해! 그럼 안 나오면 그만이지! 야! 오늘부터는 숙제 만족시켜줄게. 뭐? 그 정도 편의는 나도 봐줄 용의가 있어. 편의 용의? 그게 무슨 말이야? 마라톤에 나가잖아, 반장이랑. 누가 그래? 나 안 나가. 안 나가? 응. 왜?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. 개경기념일에 집에서 푹 쉬지 뭐하러 이럴수 땀을 빼냐? 알았어. 따라오지 마. 숙제 안 해도 돼. 나 마라톤 안 나간다니까? 나가든 안 나가든 이제부터 내 숙제 할 필요 없어. 그럼 숙제 안 낼 거야? 숙제 안 내도 돼. 뭐? 학교랑 학원이랑 숙제 안 해도 된다고 다 허락받았어. 그러니까 숙제 안 해도 돼. 오늘부터 안 해도 된대? 아니, 처음부터 안 해도 됐었어. 야, 여러분! 너 그럼 안 해도 되는 걸 일부러 시켜먹었다는 거야? 아니, 왜? 몰라. 몰라? 그럼 지금부터 안 해도 된다는 거 왜 또 그런 건데? 몰라. 잘 가.
괜찮았어? 숙제하러 왔지 왜 왔겠냐? 들어가자. 오늘은 그냥 가. 싫어. 필요 없다니까? 필요 있걸 없고 시작한 건 네가 먼저 시작했지만 언제 끝날 건지 내 맘대로야. 어차피 내일이니까. 싫다고 했잖아. 잘가. 나한테 전화 온 거 없어요? 어, 없었어.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으니까 많이 먹고 가. 예. 오늘이 생일이었어? 어, 얘기를 하지. 하늘아, 책가방 내려놓고 내려와. 응? 생각 없어요. 너 가서 먹어. 아, 그럼 되니. 내려와. 응? 배 안 고파. 하늘아.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깜빡 잊어버리셨겠지. 마음 풀고. 아빠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었어. 준비물도 한 번 빠뜨리게 만든 적 없었단 말이야. 근데 어떻게 내 생일이 오질 않아? 엄마 화나려고 그러는데 네 생일이니까 참아줄게. 홍준이하고 책가방 내려놓고 나와. 싫어.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했어. 이제 나랑 사는 거니까 나랑 사는 생활에 적응해야 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더 기다리지 말고 내려서 밥 먹어. 나 그만 갈게. 그리고 생일 축하해.